자, 안녕하세요. 3강의, 11강의 사건 어법. 그 영상물의 배급 경로가 일반 상품의 이제 배급 경로가 되겠죠. 배급 경로가 같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물의 유통 방식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뒷부분도 뭐 중요하게 뭐 본문 내용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냥 이해를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어법은 그냥 가면서 일단 보겠습니다. Commodities do not go to market all on their own. 상품들은 시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라는 표현이에요. On their own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가지를 않아요. 상품의 유통 과정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옮긴다든가 해서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omeone has to take them there. 여기서 대회는 시장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그 상품들을 시장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죠. Goods must be moved. 상품들은 옮겨져야 하고, price agreed. 이 must be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상품들은, 뭐, 어찌해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이게 생략된 것을 니네가 아느냐 하는 거죠. 조동사 생략 가능하고, 비동사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격에는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only after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그리고 단지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아주 길고도 복잡한 과정 뒤에 가서야 will the commodity in question,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품이 be there, 거기에 있게 된다죠. for the end user to enjoy, 그 최종 소비자가, 사용자가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기서 문법으로 간다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only after, 그러면은 이 only after는 초점 부사입니다. 이게 시간의 이제 부사제, 부사, 절은 아니고 부사구인데, 근데 이 초점 부사라고 해서 이 only가 붙어, only나 just나 simply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붙거나 혹은 이제 부정부사라고 해서 뭐 hardly, scarcely 이런 것이 붙은 것이 강조로 해서 문두에 튀어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이게 조동사가 되고 실제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문법적으로 주의를 해라 하는 거. 원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때 강조문으로 고치는 게 가능해요. 이때 강조문. 이때 강조문으로 고치면은 고친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It is only 해놓고는 여기에서 대시 들어가고, 대시 들어가면은 이 will은 어디로 간다? 여기에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문제를 줄 때 이 부분에서 이때 강조문으로 준 다음에 이것을 그 부사구 부분을 문 뒤에 그 배치해서 이때 강조구문으로 쓰시오. 그 가령 이래 놓고 그런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을 없애시오. 없애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있었던 위리 앞으로 튀어나가는 구조. 이게 서술형으로 이제 그 뭐 1점짜리건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주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 This applies to film and videos as much as it does to any other commodity. 이것은 적용되어집니다. 영화에도 적용되어지고 비디오에도 적용되어진다. 뭐만큼이나마니 그것이 그러듯이. 근데 여기서 이제 대동사니까 이거는 apply를 받기 때문에 is가 아니다 하는 거죠. is가 아니다 하는 거. to any other commodity, 어떤 다른 상품에서도 그러듯이 적용되듯이. 그래서 any other가 나오면 단수명사가 나온다라고 앞에 어디선가도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독해에서 한 건지 영어에서 했는지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d it applies even in that sector of the film and video business. 심지어 그것은 이제 적용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영화나 비디오 산업에서도 적용되어져요. 어떤 영화나 비디오 산업이냐면, then nice to think. Then nice to think, 뭐야? 여기서 지금 왜 지금 그 가만히 좀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 likes를 보고 이놈이 지금 뭐야. 근데 이 대시 수식하는 것은 분리수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수식하는 거는 이 섹터예요, 섹터. 그래서 여기서 단수가 나온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라 하는 건데, 지금 그럼 여러분한테, 이게 어법이었죠? 어법 문제였는데, 어법에 가려면 이 부분도 좀 낼만 했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내서니까는 이제 관점이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나라면은 어법 문제를 낼 때, 지금 여기서 낸 것보다는, 뭐, 이 부분을 하나를, 그죠?
하고, 이 부분, 왜냐하면 이거 해석을 해봐야지만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가 명사가 하나 있을 때가 아니라 명사가 단수명사도 있고 복수명사도 있고 할 때 이게 분리수식 했냐 아니냐 할 때 저는 이걸 내요. 제가 단수복수를 물을 때는 이런 구조일 때 낸다 하는 거예요. 딱 명사가 앞에 하나만 있을 때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해야지만 나오게 되는 이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서 어느 게 좀 더 나은 출제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비디오나 이제 영화 분야, 어떤 영화냐면 Like to think of itself. 뭐라고 생각하냐면 think of ASB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itself가 되는 게 이걸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놈도 역시 이걸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 사람의 이 그 분야가 뭐라고 하냐면 as remote from an even antagonistic to the regular process of commodity exchange. 일반적인 상품이죠. 일반적인 과정인데 상품 교환의 일반적인 과정들과는 반대된다고, 대립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립되거나 이제 거리가 멀다고, 자기 자신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영화나 비디오 산업의 이 분야에서마저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구문 분석이라는 건 이런 경우죠, 사실은.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자면 이거는 단어 이론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어의 의미가 주어질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법 부분들이 여기서는 했지만 이제 저래면은 이놈을 내든가 이랬을 거다 하는 거예요. 맥락은 같습니다. 술을 물어본 거고 이것도 역시 술을 물어본 거다.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시냐 셀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 그냥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물어볼 때 뭘 어떻게 물어보는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문법으로 이제 어법으로 다루지도 않았죠. 학교에서 내신인 경우는 이 어법으로 나온 문제에서 어법을 다시 내는 게 가능합니다. 학교 내신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내신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대치동 쪽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강남권 정도에 지금 학교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출제니 뭐냐 한 걸 이제 그쪽 위주로 그 했기 때문에 그쪽 성향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But perhaps because of this aversion. 그렇지만 어쩌면 이러한 그 반감 때문에.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그 한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능해져. 그리고 여기서 이 aversion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단어냐면 이 antagonistic. 나는 너하고 거리가 멀어 이 새끼야. 나는 너하고 반대야. 이 단어가 뒤에서 그 aversion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this가 들어가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디스 명사하는 이 꼴인 경우에는 뭐를 내지 않는다. 순서 형태랑 그 문사 형태로 일반적으로 내지 않는다. 근데 단어가 달라졌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괜찮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수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반감 때문에 영화는, 야, 나는 영화야, 임마. 니들 새끼야. 그 샌드위치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The process by which commodity get to market. 이제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 의해서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hrough which 이거는 이걸 쓰면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시장에 도달하는 과정 이렇게 되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다. 이 과정에 의해서 도달한다. 뭐 차이가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과정은 주어는 이게고 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과정은 일반적으로 refer to in the film trade as distribution.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 되어진다 하는 의미죠.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 영화 산업에서는 배급, 보급이라고 이제 지네들은 이제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얘기예요. 이 과정이 이제 list study 전혀 연구가 되어져 있지 않다 하는 거죠. Of all the aspects of cinema and other forms of moving image.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미지 영상으로 보는 영상 형태, 다른 영상 형태나 영화의 모든 거의 측면에서 연구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A lot is written about film and video production. 영화 제작이나 영화나 비디오 제작에 관해서는 많은 글들이 써져 있어요. 써져 있고 여기 이제 about도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죠. About the film and video produced. 또 이제 필름에 이제 그 만들어진 영화나 필름에 대해서도 쓰여졌고 about이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 경우. 또 about how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쓰여졌냐면 How they are perceived, received by the spectator. 이제 구경꾼이니까 관중에게죠. 관중에 의해서 인식되어지거나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어떤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당연히 하우가 나오는 게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도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원래는 이놈이 목적어였겠지, 대이가. 그래서 이제 주어, 그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 뭐 그렇지만 벨을 리를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는 거. 여기서는 리스트 스터디드나 여기에 있는 벨을 리드나 의미상 같지.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 빈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약문으로 쓴다 하면은 쓸 수는 있지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About the intermediate stage. 여기서 intermediate stage라는 건 중간, 중매, 중계, 중간 과정이니까 여기 이제 보급 과정이에요, 이거. 보급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 간에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영화가 제작되어진다든가, 그리고 영화관에서 어떻게 이제 그, 보여진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Sometimes it seems as if, 뭐 종종은 이런 것처럼 보여져. In the world of cinema and the moving image. 그러니까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commodity에서. commodity가 이제 영상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품이라는 게. 상품이 do indeed 사실상 어떤 것처럼 mysteriously 알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Get to the market all on your own. 마치 스스로가 그 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야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요게 그냥 뭐 이틀 만에 1억 저기가 퍼졌대. 근데 싸이는 노래만 불러서 올려놓기만 했지 아무 짓도 안 했대. 그러니까 상품이 퍼지듯이 아니라 신기하게 그냥 퍼지는 것처럼 인식되어진다 해서 이 정도가 이제 영화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 구조는 형성된다는 건 알겠죠. 근데 요약문이라 해도 너무 빤히 드러나.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는 요약문 같은 경우는 상호단서가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내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근데 상호단서가 된다 하더라도 요약문을 만들었을 때 상호단서가 되는 부분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이거는 이런데 반해서 이거는 이렇다. 그게 반대 이렇게 되면은 문제 가치는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